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간만에 몽골 힙합을 들여다볼 텐데 좀 굉장히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며칠 전에 플라, 긴진, 미스쌤이 Get Money Part 2라는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이 텍스트만 봐도 그냥 힙합이죠? 트랩 느낌이 물씬 나는 힙합입니다. 사실 뭐 플라나 긴진 모두 제가 봤을 때 몽골 힙합에서 트랩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잘하는 래퍼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둘의 조합도 기대가 됩니다. 또 플라와 긴진은 또 많은 협업을 했었기도 했고, 게다가 미스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는 좀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힙합 뮤직비디오나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유명한 것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위트있게 자신의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라든가 인용하는 약간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힙합도 원래 그 힙합 음악의 작법 중에는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트랩시스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플라, 긴즈, 미스쌤이 협업한 Get Money Part 2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잠깐. 자, 이 멜로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긴즈는 이 장면 그리고 이 멜로디를 무언가를 의도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긴슨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랩을 뱉고 있죠. 근데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저는 좀 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도 많은 몽골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몽골 분들도 한국 힙합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긴즈는 한국에서 가장 핫한 래퍼, 랩스타 중에 한 명인 창모의 히트곡 마에스트로의 일부를 지금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경제였지. 베토벤부터 모차르트, 바흐, 쇼팽. 저는 재밌었어요. 창모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아니스트 영재로서 굉장한 재능을 발휘했던 래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트로의 전주를 들으면 창모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랩을 뱉기 시작을 합니다. 그 멜로디와 그 바이브를 긴스는 그대로 갖고 와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냈어요. 사실 힙합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유행했던 뭐 멜로디라든가 벌스라든가 가사 같은 것을 이제 래퍼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위트있게 풀어서 해석하는, 긴슨이 창모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벌스와 이런 장면을 만들었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우, 약간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되게 Get Money Part 2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 나오는 세 명이 뭔가 허스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의 그 운전할 때 구도, 그리고 화면의 전반적인 바이브들을 봤을 때 여기 누군가 댓글로도 누군가가 달았더라고요. 바로 그 어떤 뮤직비디오에 저는 패러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쿨보이 큐의 존 뮤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한 8-9년 전에 나왔던 스쿨보이 큐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들을 아예 그냥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쿨보이 큐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보는 자동차의 그 운전하는 모습들, 방향들,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순간 저 GTA인 줄 알았어요. 미스쌤 아웃핏 너무 마음에 들어. 미스쌤은 독특하게 다른 여기 두 래퍼와는 달리 완전 웨스트코스트 감성으로 아웃핏을 입었단 말이에요. 플라넬 셔츠에다가 막 디키즈 바지 막 이런 거에다가 롱 삭스 이런 거 신고 지금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머리까지 땄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솔직히 말해서 이 곡에서 미스쌤의 벌스가 제일 캐치하게 들려. 여러분들 이런 더리 사우스 같은 래퍼들의 어떤 랩할 때 바이브 뭐 추임새 같은 거 있죠. 예 보이 하면서 이런 거 이런 이게 바로 이제 더리 사우스 트랩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잖아요. 오랜만에 트랩 사운드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 죽겠는데? 근데 제가 몽골 래퍼들 봤을 때 긴슨플라가 제일 잘 살리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사가 뭔진 모르겠지만 10, 30, 50, 100이라는 말이 마치 그 돈 버는 단위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 아 그리고 긴슨의 훅이 아 되게 맛있게 들려.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뮤비 보고 긴슨의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긴슨이 다이어트를 한 것 같거든요. 루징 웨이트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엄청 슬림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다이어트 한 것 같아. 와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더라고. 오 왜 힙합 뮤직 비디오 보면 흑인들끼리 길거리에서 박싱 트레이닝 하는 그런 장면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막 뮤직 비디오에 넣었어. 아 여기서 완전 긴슨의 벌스는 퓨처 같더라고. 퓨처에 빙의한 것 같아. 오우 되게 뭐라 그럴까 마치 이 뮤직비디오는 이 세 명이서 몽골식 스트리트 라이프를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재밌어요. 아 되게 플로우 캐치하지 않아요? 아우 진짜 저는 뭐 영어 랩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스쌤의 플로우가 여기 세 명 중에서 가장 좀 유니크하게 들리는 것 같아. 너 너무 좋더라고. 상당히 트랩에 대한 이해가 많은 후렴부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 알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에이 그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트랩시트예요. 자 허슬하고 돈 얘기하는 예 그런 건 역시 트랩이 제일 잘 어울리지. 간만에 진짜 맛깔나는 트랩시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트랩 음악도 언제부턴가 유행이 좀 많이 지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힙합 아티스트들 음악에서 트랩 듣기가 은근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진짜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생각나는 트랩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특히 플라긴지는 뭐 구독자분들 몽골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겠지만 약간 몽골 힙합의 트랩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리고 트랩을 몽골 힙합에 많이 알린 래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이 표현하는 트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맛깔나요. 전 그래서 굉장히 좀 즐겁게 들었고 의외로 미스쌤의 벌스가 상당히 캐치하고 유니크하게 들렸어요. 정말 신선했어. 게다가
웨스코스트 아웃핏 복장으로 나와서 이런 트랩 바이브에서 막 랩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신이 초반에 창모의 마에스트로 같은 거를 이제 인용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도 진짜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참 보면 몽골과 한국이 가까워. 몽골 분들도 한국 힙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몽골 힙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몽골과 한국의 힙합에서의 또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트랩이 한창 유행할 때는 이런 트랙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랩 음악을 요즘에서는 잘 듣기 쉽지 않은 시대에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